안녕하세요. 얼굴장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처녀 김영수입니다. 자, 오늘의 컨텐츠 레슬링 체육관 관장 한손대 생각체육관원 양손 대결입니다. 자, 오늘 그 대결에 함께 해줄 저희 체육관 관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네, 자 이쪽으로 이쪽 가운데로 와보세요. 네.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. 이름은 김시웅이고요. 나이는 17살이고 레슬링은 한 11개월입니다. 안녕하세요. 16살 형반입니다. 레슬링은 지 한 6개월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이 두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, 중학교 3학년 이 두 친구들을 데리고 한번 레슬링 대결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대결 제가 한 손을 묶고 레슬링을 한번 이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정하게 묶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할 것 같아요. 누구요? 그래서 제가 한 명 준비했습니다. 아, 우리 스윙 형님. 아이고. 자, 공정하게 우리 가족님들도 저거 한 손 다 대결해서 완전 묶어볼게요.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? 무시 목소리. 오케이. 저희는 클린한 방송이니까요. 그렇죠. 네. 이거 못 닦지 않겠죠? 자, 오케이. 2대1로 먼저 한번 해봅시다. 네. 몇 점 하실까요? 그냥 1점 뺏기면 지는 걸로. 네. 근데 대신 이 친구 둘도 포인트 뺏기면 한 명 빠지고 한 명 하는 걸로. 오케이. 네. 1대1로 안 되죠. 1대1. 얘네들 셉니다, 진짜. 알겠습니다. 1대1로 할게요, 그럼. 네. 오케이. 자, 악수하시고. 시작. 아마 손 왼쪽으로 가야 돼. 그렇지. 자! 야! 내가 알려준 기술로 내가 뺏기다니. 아니, 처장님 계속 지시는데요? 아니요, 진짜 세다니까 1인 한번 오실래요? 아예, 아예. 자, 수고하시고. 자, 준비. 세요. 아 진짜 세요. 여러분 진짜 세요. 거짓말 아니야. 아 여러분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웅이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. 근데 이제 꾸준히 열심히 또 시웅이가 또 저희 코치진을 믿고 따라와 주시기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한이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 했지만 진짜 이 성실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운동은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운동하고 싶으시면 데드포인트로 오시면 됩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잘했어요.